자, 오늘 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초호황기 진입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초호황기에 진입한 산업, 섹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 정말 줄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업종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것일까요? 길 대표님 어떤 업종입니까? 네, 뒤에 배 나와 있네요. 네. 네, 뭐 이제 안전하게 조금 가는 업종을 고르라고 하면 네. 조선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하반기에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다음 또 꼽으라고 하면 조선은 꼭 들어가는 것처럼 조금 이제 흐름 자체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느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도 굉장히 긴데 거의 이제 10년 사이클 얘기하는데 딱 10년 전 호황이랑 지금 호황이랑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더 세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저희가 조선 가격 같은 경우 결론은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잖아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지기 마련인데 지금 신조선가가 보면은 170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배 하나 만드는데 이제 지수를 기본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70이 더 높은 건데 지금 170이 넘어가는 수준이 진짜 10년 전에 사이클 정말 좋을 때 조선업 자체가 호황일 때가 17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호황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랑 사실은 조금 비슷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가는 이유는 말 그대로 친환경 아닙니까? 네. 네, 다 살려고 친환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조선업에도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LNG선이 수주가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21년도 말부터 LNG선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고 22년도 거의 대부분 저희가 네. 다 수주를 했고요. 올해도 거의 뭐 8, 90%는 우리나라가 다 수주하지 않을까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만큼 네.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또 IMO에서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또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탱커 컨테이너 선들 중에 보면은 친환경 선박 아닌 애들 굉장히 많고요. 노후화된 애들도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볼 때도 사실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교체하고 뭐 수주를 넣는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CPI 그다음에 PPI 미국에서 지수 발표되자마자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금리 이제 상단 거의 나온 거 아니야? 네. 피벗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탱커랑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들도 분명히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이 또 예, 네, 뭐 여러 가지 수주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지만 네. MSCI도 전기 8월에 아마 전기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들어가면 그 섹터가 좀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코프로랑 그다음에 말 그대로 하나오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면 또 업황 자책을 MSCI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사실은 조선 쪽에 악재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일한 악재는 사실은 일할 사람입니다. 인력난. 네, 근데 지금 뭐 말 그대로 HD 현대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인원들 증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조금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주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2차 전지가 잘 가는 이유와 비슷하게 조선주들도 그것이 엮여 있고 또 자동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걸 또 우리가 실어 날라야 하니까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조선주들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길건우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오션이 조금 괜찮은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호위양 네, 구축함 얘기가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갖고 누가 이길 거냐라는 게 조금 팽배했었는데 나왔어요. 결과가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이제 결론은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을 따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호위함 쪽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해외 구축함 사업들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캐나다 쪽 잠수함 사업에서 지금 유력한 게 한국 아니면 일본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하나오션에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잠수함에서 정말 필요한 게 음향 탐지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음향 탐지기를 소나의 핵심 부품을 또 국산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또 앞서 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올해 초에 조선 3사가 연간 가이던스 발표할 때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왜 이렇게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고부가 가치 LNG선에 집중해서 수주받겠다라는 가이던스 때문에 사실 조금 떨어진 건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주요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 가이던스 70% 넘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80%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게 아마 하반기 때 우르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일봉, 주봉 보면 야, 이거 잡으라고, 이 무거운 애를 라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무겁지 않고요. 네, 월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10년 전 사이클 좋을 때를 보신다라고 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우션 일단은 길건우 대표님은 조선주 중에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아직 뭐 이제 출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가격적인 부담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호황기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주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함께 공유를 드렸는데 자, 이사님께서는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 좀 주목해서 보시나요? 네, 앞에서 대표님께서 조선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 네, 한 정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태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광이요? 네, 이제 피팅 업체고 오늘도 한 3%대 하락했다가 5일선 터치하고 이제 뭐 보합 수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도 저가 매수대가 있구나 아직까지 그런 거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동 산유국 프로젝트 발주 기대감이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아랍에미리트, 뭐 쿠웨이트 등의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 지속해서 뭐 이게 뭐 단기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약 주가가 한 30% 상승했는데 실적을 보면 여전히 저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2022년에 레벨업했고 올해 1분기 보니까 또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도 살펴보면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률이 18.16%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무려 영업이익률이 23.75%까지 올라와서 아 참 이렇게 실적도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까지 참 높아진다는 거. 그 이후로 살펴보니까 작년에 좀 수주를 받을 때도 마치 조선주가 선별해서 수주를 받듯이 태광조차도 여러 섹터에서 여러 산업에서 수주를 받을 때 좀 유리한 좀 그런 선별적인 수주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졌는데 올해 1분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겨우 30%밖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자회사 HITC라고 있는데 2차 정지 장비 발주 그런 또 정상화 기대감도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 못해도 한 6천억 원대는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